안녕하세요. 민들레 뮤직 김종수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그 전화를 종종 받다 보면은 아코디언을 좀 배우고 싶은데 아 지방이라든지 어떤 그 이런 데서 이제 그 마땅하게 배울 데가 없다고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이제 아코디언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악기 구매부터 그 다음에 그 악기를 지도할 수 있는 데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리려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악기를 강사가 없는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자고 고민해 보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제가 그 오랫동안 그 한국 생활 음악 그 경북 도지부장을 하다 보니까 그 강사 자격증을 많이 줬어요. 그래서 군대 그 강사들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분이 광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못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많죠. 그리고 그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. 뭐 부산도 있고 뭐 마산도 있고 진주도 있고 제가 아는 강사들이 많이 있어요. 뭐 광주도 있고 저기 그 뭐 전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저 대산 쪽에 저쪽에 뭐 서산 저쪽에도 또 서천 이쪽에도 있고 당진도 있고 뭐 군데군데 다 있습니다. 대전 같은 데야 뭐 강사들이 많으니까 대구도 뭐 강사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뭐 크게 뭐 안동도 있고 강사들이 그래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아는 강사들이. 자, 그리고 이제 악기부터 구매를 해야 되니까 악기를 구매하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고 구매를 하시고 강사도 추천해 달라 하면 뭐 서울도 있고 뭐 수원 근방이라든지 구미 경북 근방은 뭐 저한테 와서 악기도 사시고 뭡니까 배우시면 됩니다. 수원에 이제 제가 그 연습실도 있고 악기 매장도 있고 그러니까요 오셔가지고 편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없는 지역에는 뭐 강원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. 강사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아요. 괜찮은 분들 그러니까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저한테 꼭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특히 악기 구매가 상당히 이제 망설여지고 어렵죠. 처음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꼭 조언을 받고 구매를 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악기 수리 멀어서 오기가 참 불편하다. 그리고 이제 그 특히 동아리 같은 경우 한 10분 이상 되면은요,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, 뭐 1년에 한 번이라든지, 그 여러분들 악기를 점검을 하는데 돈을 좀 드려야 됩니다. 뭐 그냥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. 가서 그러니까 최소한도 제가 그 뭐 악기를 하나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점검을 만약에 10대를 하면은 최소한도 한 대 3만 원씩은 제가 받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. 동아리 같은 경우.
그러면 이제 30만 원 정도를 모아주셔야지 제가 가서 점검을 쭉 해봐드릴 수가 있죠. 다 열어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그래서 그런 동아리에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주시면은 제가 방문하겠습니다. 그래서 악기 점검도 해주고 악기 튜닝에 대한 설명, 그 다음에 또 간단한 강습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요, 저한테 의뢰하시면 참 좋은 게, 제가 그 뭐, 어차피 젊을 때 작곡 공부를 했기 때문에, 여러분들이 그, 이런 곡을 동아리에서 꼭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, 악보도 구하기가 힘들고, 조를 그 쉬운 조로 이동하기도 어렵고, 이런 친분들은요,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주시면은 제가 그, 악보 편곡도 하고, 컴퓨터로 출력도 하고 그런 걸 전체를 다 하니까요.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쓰시 좋게 그러니까 불러주시면 이제 간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악기가 회원 중에 누가 악기를 하나 꼭 구매를 했으면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자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. 제가 악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뭐 와보신 분들 아주만 놀랄 정도로 악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악기가 중고악기만 있는 게 아니고 새 악기도 있으니까요. 네, 자 이제 방송 끝으로 제가 그 어차피 제가 월요일 날 새벽에 수원을 올라옵니다. 수원을 올라왔다가 이제 화요일 날 내려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여러분들 뭐 동아리가 뭐 청주, 충주, 청주 뭐 이런데 그다음에 이런데 뭐 원주 이런데 동아리가 있다면은요. 제가 내려가면서 괴산 이런데 증평 뭐 많죠. 그 내려가다가 제가 들렸다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좋겠습니다. 그래서 연습 장소가 있으면 몇 분이서 모아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가다 들려가지고 또 해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관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